지금 이게 파르팟이에요? 네네, 이거 파르팟인데 그 등을 지금 현재는 분리시켜놨어요. 로즈마리인데 로즈마리가 지금 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. 아니, 자꾸 빠져요. 어떡해요. 그렇구나.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파르팟 그 많이 나가요? 네네. 점점 요즘은 이제 실내에서 식물 키우려고 하는데 보통 저희 거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등이 있으면 주변에 다른 식물도 같이 놓고 쓰시는 놓고. 지금 저쪽에 그러면 저 식물 생장기 저거 파르팟? 네네. 네, 저거나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. 저희 지금 초기 버전이에요? 네, 야경수 네. 처음 개발했던 시그니처인데요. 네. 이 LED가 저희 파르팟 LED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해서 네. 식물이 이렇게 잘 자라게 되었고 잠깐 이거 음악 좀 꺼버릴게요. 네. 아, 네. 네.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새싹삼을 한번 키워봤는데 새싹삼을 네. 키워서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시험 분석을 해봤어요. 그 시즈모파보다 사포닌이 5배가 높게 나왔어요. 오. 신적성. 지금 이게 지금 최근께 가격이 얼마라고요? 지금 가격 대략 한 800? 850 정도. 네. 찾는 곳이 지금 이제 학교 같은 곳 또 네, 이제 연구 연구실 뭐. 네. 아,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제, 네. 그러면 지금 요즘은 이제 그러면 LED 조정도 가능하고 온도 조정이 어떻게 가능해요? 온도를 이렇게 이제 하루에 일정 시간을 두 번 나눠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2단 변온이라고 하는데요. 낮 온도, 밤 온도 이렇게 설정하듯이 온도를 낮게도 할 수도 있고 이제 낮 온도 같으면 온도를 좀 그래야 또 식물이 좀 튼튼하게 자라니까. 네, 그리고 LED도 시간 설정을 해서 어떤 시간에는 이제 꺼줄 수가 있고 그렇게 다 모니터에서 설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다 개발을 했어요.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저 그 이거 양액도 이제 뭐 pH랑 EC랑 조정이 이제 가능하게끔 개발이 되고 있어요? 네. 이제 이 하단에 네. 양액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 되게끔 급수조, 혼합조, 에이통, 비통, ECPH 센싱 그것까지 다 해서 AB까지 다 나눈다고요? 네. 오. 그러고 되면 그거는 재활용이 안 될 텐데. 이거를 저희가 특허를 낸 게 양액 그 재활용 시스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. 아, 필요한 것만 이렇게 다시 보충하고 그러나 보구나. 오, 그렇군요. 이 식물들만 이제 그 식물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공급을 해주면 좋겠네요. 네,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식물 공장을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그 공급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현재는 이런 시스템을 시중에 이제 씨앗을 사서 직접 심어 발화를 시켜가지고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모종을 사다가 넣어서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우리 일반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가정용으로 한 세트만 하게 되면은 대략 한 250 정도 되고 그래서 한 칸에 12포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3단을 하면은 36포트고요 양쪽을 하면 72포트 그렇구만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